안녕하십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막히지 않고 뻥 뚫린 도로를 달리고 싶을 때 우리는 독일의 아우토반을 떠올리곤 합니다. 속도 무제한으로 달릴 수 있다는 독일의 자동차 전용 고속도로인 아우토반처럼 우리네 인생도 거침없이 막힘없이 뻥 뚫린 길을 달리듯 시원하면 정말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뻥 뚫린 길을 달리듯 거침없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능력을 갖출 수만 있다면 우리네 인생도 흔들리거나 삐걱거리지 않고 병목 구간 만나 답답하게 거북이 걸음 할 필요 없이 창문 열고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휘파람 불며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우토반처럼 거침없는 인생, 사이다처럼 시원한 인생을 살게 하는 세 가지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합니다. 사이다처럼 시원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마음속에 고정관념과 편견, 우울감, 죄책감, 뭐 자기비하, 적대감, 증오와 복수심과 같은 부정적인 생각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휘파람을 불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지금부터 시원한 인생을 살게 하는 세 가지 능력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다처럼 시원한 인생을 살게 하는 세 가지 능력. 그 첫 번째, 공감 능력. 공감 능력이 있으려면 생각이 고정관념이나 편견에 갇혀 있지 않아야 합니다. 마음이 꽁하게 닫혀 있지 않고 활짝 열려 있어야 하고 또 유연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전혀 그렇지도 않으면서 자신은 유연하고 마음이 열려 있다는 그 근거 없는 믿음입니다. 자기가 좋아하고 호의적으로 생각하는 것에만 마음이 열려 있으면서도 자신이 세상 최고로 마음이 넓고 유연한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 착각하는 우를 종종 범하게 됩니다. 공감 능력이라는 것이 자신이 동의할 수 없는 일에서조차 거부감이나 적개심 없이 상대방의 입장으로 바라보고 이해를 해줄 수 있는 능력이라면 우리는 이런 능력을 키우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공감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나름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말씀이겠습니다. 공감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제의 글들을 읽어 생각의 폭을 넓힌과 동시에 세상을 바라보는 창을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때론 자신의 정서상 피했으면 좋을 그 불편한 진실들을 정면으로 마주할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하고 강하게 주장하고 싶은 의견이 있지만 그것을 안에 가라앉히고 남의 이야기부터 경청하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아닌 당사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전환의 능력도 있어야겠습니다. 그럴 때만이 비로소 우리는 공감 능력을 조금씩 조금씩 갖추어 가게 되는 겁니다. 부부 사이에, 친구 사이에, 가족끼리 이런저런 다툼이 생기는데 내 입장만 우길 것이 아니라 한 번이라도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 본다면 의외로 문제는 간단하게 풀릴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공감 능력의 시작이에요. 사이다처럼 시원한 인생을 살게 하는 세 가지 능력. 두 번째, 둔감력. 요즘 마치 머릿속에 아주 날카로운 칼이라도 갈아놓은 것처럼 과도하게 예민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스트레스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꾹꾹 안에서 눌러 참고 있다가도 임계점이 다다르면 작은 일에도 불같이 화를 내고 낯선 사람에게조차도 쌓인 분노를 터뜨리기도 합니다. 아유, 그분은 무슨 죄인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예민함을 몸으로 느끼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저기 팔다리가 아프고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오르고 자도 자도 피곤해 합니다. 무슨 심각한 병이라도 있는 것은 아닐까 불안한 마음에 큰 병원까지 가서 이런저런 검사를 다 받아보지만 결과는 정상으로 나옵니다. 아니, 정상인데 몸은 왜 이러냐고요? 아주 답답할 노릇이죠. 그래서 검사를 믿지 못하니 또 다른 병원에 가서 똑같은 검사를 큰돈 들여 또 하게 됩니다. 너무 예민해서 불안하고 긴장해서 생기는 증상이니까
검사로 알아낼 수 없는 게 당연합니다. 예민한 사람들 중에는 자신을 예리하거나 섬세하다고 여기기까지 하는 분들이 계신데, 예민함과 예리함의 차이는 자신이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갈리게 됩니다. 일할 때, 집중할 때, 디테일에 강하고 남이 못 보는 것까지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예리한 것이겠지만, 외부 자극에 과하게 반응해서 쉽게 지치고 우울해지고 불안해진다면 그것은 예민한 겁니다. 사이다처럼 시원한 인생을 살아가려면 때로는 둔감해지려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밑도 끝도 없이 걱정과 불안이 밀려올 때면 아이고 아무렴은 어때냐, 아유 될 대로 되라지, 에이 몰라, 뭐 이렇게 생각하는 무심해지는 힘을 키우고 자신을 자극하는 것으로부터 한두 발 떨어져 멀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요즘 대선 시즌이라 많은 분들이 기사 하나하나, 여론조사 하나하나에 예민해지고 한 명이라도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게로 마음을 돌릴 수 있도록 여기저기 다니며 글도 쓰고 또 다른 글을 퍼나르기도 하고 반대 지지자와 언쟁을 벌이기도 하는 등 과몰입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정치에 관심을 갖는 것도 좋지만 과몰입도 역시 좋지 않습니다. 이럴 땐 한두 발 물러서서 마음의 평정을 찾고 좀 덤덤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며칠 정치 기사 읽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바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유, 그러면 되지 않겠어요? 사이다처럼 시원한 인생을 살게 하는 세 가지 능력, 마지막 그 세 번째, 회복력. 회복 탄력성이라고도 불리는 이 능력은 심리학이나 정신의학에서뿐만 아니라 교육학, 사회학, 커뮤니케이션학, 경제학, 유아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는 개념으로 극복력, 탄성, 탄력성 등으로 일컬어지기도 합니다. 회복력은 스트레스나 시련 등을 이겨내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능력을 말합니다. 변화에 잘 적응하고 가능한 한 건설적인 방법으로 부정적인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도 여기에 속하죠. 회복력이 강한 사람들은 대체로 호기심도 많고 개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소한 일에 집착하지 않고 쉽게 흘려보내고 중요한 일에 집중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어떻게 하면 멘탈이 강해지냐, 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멘탈이 강한 사람은 깨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깨졌지만 회복을 빨리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나쁜 소리를 듣고서 마음 상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누구는 쉽게 훌훌 털어버리고 또 다른 누구는 그것을 부여잡고 고민하고 상처받고 억울해하고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살아가면서 좋은 일만 있을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슬픈 일, 화나는 일, 불행한 일, 뭐 억울한 일, 속상한 일, 뭐 일어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소를 잃지 않고 털고 일어나는 회복력이 있을 때만이 시원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구마 서너 개쯤을 급하게 먹어 가슴을 두드려야 하는 답답한 인생을 살기보다는 사이다처럼 가슴 뻥 뚫리게 하는 시원한 인생을 살아가고 싶은 것이 모두의 꿈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원시원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공감 능력, 둔감력, 그리고 회복력, 이렇게 세 가지 능력이 필요합니다. 함께 노력해서 조금씩 조금씩 이 능력을 키워나가시자고요.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께서 사이다처럼 시원한 인생을 콧노래 부르며 살아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 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